알지도 못하면서. 세무는 복잡하다고요? 그동안 전문가한테 맡기기만 했던 세무를 이제 제대로 알고 똑똑한 경제생활 하자고요. 회계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서성의 공인회계사 최정화입니다. 휴대번호 끝자리 3729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시세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들어서 구입할 때 그렇게 했는데요. 1주택이더라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별 실익이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소유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세대의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1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회계법인 서성의 공인회계사 최정화였습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